화재 현장에 타고 남은 그 이런 철제 쓰레기 다 집어 모아 가지고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, 이런 쓰레기들의 현장이 캠프장 그 시설이 있던 데마다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어요. 많은 이렇게 많은 그 철제 쓰레기들이 남았는데, 단순 노동이니까 뭐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면장갑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끼고 누구든지 면장갑만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현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 가지고 한 곳에 모아주는 작업, 모아가지고 이걸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좀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면은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이 한 20군데 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20군데 정도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이제 트럭을 이용해서 밖에다 갖다 버릴 수 있도록. 이게 이제 고모스가 탄 자국인데, 이거는 뭐 제가 됐으니까 그냥 땅에 묻으면 되고, 땅 위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쓰레기들, 지금 이렇게 파이프가 타다 구부러져 있다든가 이런 쓰레기들, 쟤는 놔두고 여기 아직 불에 닿지 않은 이런 쓰레기들도 다 모으면은, 이 쓰레기들, 이런 것들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장소마다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작업.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 당장 단순 작업으로서 아무 도구도 장비나 도구 필요 없이 장갑 하나만 가지면은 할 수 있는 작업들이니까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. 이게 이제 지하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는, 이게 펌프 시설인데, 이 펌프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, 지금 이게 이제 펌프로 연결되는 그 전기줄인데, 이 전기줄이 지금 이렇게 겉에는 이렇게 상에 그을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검돼야 되고, 지하 펌프로 연결되는 요 라인이 점검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박 요 라인이 점검된 다음에 이 박스가 점검되고, 그 다음에 이 박스에서 가는 이 라인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거의 다 지금 탔어요. 이렇게 탔기 때문에 요 라인도 체인지 해가면서 점검해야 되고, 이 속에 박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발전기에다 연결하는 코드 라인인데, 단순 라인이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탄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럼 이 선은 이거를 구입해서 여기다 연결하는 작업이니까 이것도 점검이 필요해요. 그래서 누가 전기를 좀 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발언티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지하 펌프에서 올라오는 라인, 올라와서 이 박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박스에서 연결돼서 요 부분까지 라인, 그 다음에 발전기로 연결되는 요 라인, 이걸 점검하면은 나머지는 글쎄 이런, 오 여기 물이 차 있네. 이게 어쩐 일이야? 이렇게 해서 물이 어떻게 차 있지? 오, 압력도 세고, 이게 저 호스에서 아마 남아있는 물이, 이거는 뭐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, 워터호스 라인에서 물뿜어 올리는 작업은 이제 요것만 점검되면은 발전기를 갖다 놓으면은 바로 물을 사용할 수, 요 현장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옆에다 조그만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발전기하고 이런 걸 보관했는데, 이번에는 아예 여기에다가 이 지하수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지어가면서 그 안에다가 발전기하고 모든 걸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여기다가 간단한 창고 건축물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
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물탱크 라인 이 파이프는 그렇게 뭐 점검할 내용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요 시설 이게 이제 물을 트는 이게 아마 고무 바킹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물이 현재 있는 거야. 이러니까 이거는 잠기면 되고 아직 괜찮고 여기는 물이 높이가 안 맞으니까 물이 안 올라오니까 요거는 점검하면 되고 이게 이제 저 캠프장으로 내려가는 호스가 연결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다 탔으니까 이 타서 끊어졌으니까 이게 락하는 거고 여기를 열어가지고 점검을 해보면은 이걸 다시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다시 설치해서 아니면은 아예 여기서 뽑아가지고서 저거는 놔두고 여기서 뽑아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시설을 여기서 큰 호수 여기서 큰 호수를 뽑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수도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나 만드는 작업 요게 이제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.